향고주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향고주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양고기를 넣고 빚은 술 해서 양고기 술 또는 양고주라고도 하는데요. 문헌상에는 따로따로 나와 있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선화 화성전 진방에 이르기를 해서 이렇게 허리와 신장에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가 있고 1. 쌀한 석을 보통 방법대로 물에 담근다. 1에 여리고 살찐 양고기 7근과 누룩 14냥, 살구시 1냥을 넣고 같이 물러지게 삶는다. 3. 국물 즉채로 같이 건더기를 버무린다. 4. 목향 1냥을 넣고 함께 술을 빚는다. 물기가 닿아서는 안 된다. 열이면 숙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법 2에는 양고기 5근을 물러지게 쪄서 술에 하룻밤 담근다. 2. 소리 7개를 넣고 같이 빻아 즙을 취한다. 3. 누룩과 쌀을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